이번에 모래 어족이라고 한 10년 만에 다시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자기 작업을 주로 화기로 하고 있는데 재료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약 재료의 근간이 되는 게 모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모래 성분의 재료로 제가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는 과정에서 이제 모래의 어족들을 제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스플레이도 다 모래로 연결성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 자체의 조형성은 이제 그 모래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체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생물체의 동적인 느낌을 화기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유약의 다채로운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철유약이나 청유, 그 다음에 자연 제유약, 그 다음에 각종 그 지구가 풍화되면서 나오는 돌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시킨 이제 그런 유약들로 반응을 해서 새로운 어떤 야생적인 느낌의 색상을 새로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제 유약을 공부하면서 저의 작업의 원점으로 삼았던 유약은 저희 그 고려시대 후기 흑자라고 하는 흑유약이 있어요. 근데 그 유약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석간주 유약으로 철유약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백자에 포커싱이 맞춰 있는데 저희 민간인들이 주로 썼던 단지는 이 석간주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약의 그 색깔이 저의 그 이게 앤틱인데 이게 저의 작업의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철유약으로 이것은 저의 작품인데 철유약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다채로운 색깔을 연구해서 지금 요번에 작품의 컨셉의 그 테마들은 바다 생물체에 달려있는 촉수라는 컨셉으로 화기를 꽂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화기를 통해서 다양한 생명체로 변신을 꿈꾸는 그 저의 그 테마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사유라는 전통 유약인데 그 이게 분리형 화기예요. 그래서 어떤 바다 생명체가 강인한 느낌으로 불에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느낌이고요. 예, 이것도 지금 촉수라는 시리즈인데요. 제 작품 촉수 작품에는 그 내부에 다 촉수들이 두세 개씩 나와 있어요. 움직이는 것 같은 촉수들이. 그래서 여기에다 꽃을 꽂을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봤을 때 어떤 꿈틀거리는 그 제 안에 내부의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기 표면의 거친 우주적인 질감은 도자기가 갖고 있는 원료의 특징, 즉 돌과 모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제가 이런 우주적이면서도 야생적인 어떤 원초적인 질감을 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을 보시면서 좀 그런 생명력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겨울에 엄청 많이 실험을 한 결과물들입니다. 예. 커다란 촉수의 형태를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형태는 제 작업의 어떤 조형의 근간이고요. 이것도 최신작인데 여기에 돌과 어떤 그 새로운 재료들로서 우주적인 질감을 표현하면서 공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시도들은 실험적인 어떤 새로운 보라색과 어두운 색깔을 통해서 우주적인 느낌을 바다 속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우주가 결합되어 있는 컨셉이고 이것도 지금 화성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아주 그 표면 질감 연구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구가 풍화될 때 떨어져 나온 철분이 많은 돌들을 주워다가 어떤 녹여보면서 새로운 어떤 그 혹성들의 질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도자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돌과 흙, 토석, 그 다음에 모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물질로서 활용하면서 아주 12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것들을 녹여서 새로운 느낌으로 조형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작품을 진행하였습니다.